오빠, 요즘 인별그램에서 핫한 빅뱅 태양 콘서트 여러분 이거 봤지? 아이, 여러분 하면 윤복희 누님의 여러분이지. 내가 만약 타이어드 할 때면 내가 위로해줄게. 아니, 그 말고 그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아니 그나저나 그 노래 부를 때 왜 이렇게 흔들어? 어? 왜 이렇게 꼬는 거야? 아니 네가 뭐 꽈배기야 뭐야?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간 그 여러분 하니까 2000년 그 초반에 그 배우 김정은 씨가 그 카드 그 CF에서 그 외쳤던 그 말 그 떠오르는데. 아이 그 태진아, 그 네가 그 열렬이들한테 그 한번 그 크게 한번 그 샤우팅 한번 해줘봐. 외쳐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아이고 아이 좋아 새바닥 드리블 잘한다. 잘해.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자, 월요일이면 두상에 등장하는 월요병 치료제 월요병 백신 같은 분이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예. 아, 그나저나 그 코너 시작할 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게 사실 원본을 들어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2014년 빅뱅 태양 단독 콘서트에서 태양씨가 팬들을 향해서 말한 건데 어허. 최근에 이 밈이라는 패러디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아, 한번, 그래요? 네, 들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여러분도 나 보고 싶었어요. For all the Chinese friends, 셰셰. I know, 미안해 미나사마, 아리가토. 야, 근데 저는 제가 같은 남자끼리 지금 네.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물론 뭐 어떤 분하고 이제 뭐 어떻게 그 마음의 온도 뭐 이런 거를 그 저 재보는 건 아닌데 딴 게 아니고 와 이거 웬만한 남자가 하면은 안 어울리거든요. 아, 이거 그쵸. 이거 산업재해입니다. 네. 빅뱅이 하니까 진짜 어울리네. 아니 너무 목소리도 그렇고 노래도 워낙 잘하시니까. 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감미롭고 약간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은데 와. 최근에는 이제 약간 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면서. 웃겨진 경우도 있어요. 야, 여러분 셰셰 이거 아무나 하면은 그냥 유산슬 갖다 주거든. 그쵸? 뭐 간짜장 갖다 드릴까 이러는데 네. 야 사람들이 그냥 쭉 하나가 되네. 그러니까요. 뭐 블랙핑크 빅뱅의 대성 최준이란 부캐로 유명한 개그맨 김혜준 씨 등등 네. 그중에서 또 가장 최근에 박재범 씨와 크러쉬가 함께 따라했거든요. 요것도 아주 대단합니다. 네,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이 버전 좀 보자. 여러분 보고 싶어서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크러쉬 보고 싶었어. Is there an international thing tonight? Thank you. Thank you. 아, 윤태 뭐 하나 한번 해봐요. 네, 나는 내 버전으로 할 거야. 아, 뭐 보고 싶었어요 말고 딴 거로 해봐. 뜨형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 노래 잘하네. 어울리네.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나 술 한잔 때려요. 오!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아니 짜증이 안 나고 중독성이 있네. 아니 이거 약간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Q&A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야 이거 유행하겠는데 유행 탔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이 시간에 출출할 때 여러분 햄버거 때릴래요?
뭐 이런 것들. 어때요? 저는 싫어요. 뭐 때릴래요? 누굴 때려요? 어, 이거 봐라 재간동이. 예. 우와. 너 내 포켓 속에 넣어둘 거야. 넘어가네. 네번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네. 나 목이 가네. 최정민, 야, 근데 재밌다. 최정민님께서 크크크크 닭살이라고 하셨는데 최정민님 닭살이라뇨. 저는 반반 후라이드. 야 이거 재밌네. 재밌죠. 네네네. 아 매력 있는데요.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출발해야 되는데 코너 네. 메뉴판 설명해 주세요.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죠. 제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건 농구뿐이었어요. 태섭군? 여긴 태섭군의 무대입니다. 다들 오.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죠? 바로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윤태는 봤죠? 아, 저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우리 왕 작가는 봤는데. 빨리 봐야 되는데. 네. 빨리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야, 지금 한 몇만 예 모이신 거예요? 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요. 3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300만 돌파 기념으로 한 영화관에서는 강백호, 송태섭, 최치수, 서태웅, 정대만, 북산고 멤버들 이름을 딴 상영관에서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함께 응원하는 관객 참여형 영화도 상영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328만 명. 328이에요? 네, 더 보셨네. 와. 네. 황지민 님이 중학교 때 집에 가는 길에 글사랑이라는 책방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항상 가는 곳이었는데 그때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만화가 슬램덩크. 친구들이랑 너는 서태웅 부인해, 나는 정대만 부인할게 이렇게 나눴거든요. 최근에 극장에 가서 슬램덩크를 보고 왔는데 명대사도 새록새록 생각나고 불꽃남자 정대만 씨에게 다시 입덕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서태웅하고 정대만 나왔는데 윤태는 예 만화 남자 누구예요? 서태웅이에요? 아니면 정대만이에요? 저는 서태웅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오, 그렇구나. 잘생겼죠. 잘생겼고. 서태웅 진짜 잘생겼지. 그리고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약간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농구로. 머리숱도 많고. 아, 머리숱. 머리숱 많아요. 아, 그 생각은 아직 못했는데. 네. 머리숱 많아요. 농구로 보여주는 서태웅. 네. 아하, 그러니까 좋아했습니다. 새바닥은 닦고 이제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뜨거운 단어 뭡니까? 네, 앞에서 살펴본 슬램덩크도 이거죠. 오늘의 뜨거운 단어 만화입니다. 야, 만화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윤태는 만화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 저는 예전에 예. 그 천계영 작가님의 언플러그드 보이라는 만화에 푹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렇게 나눴잖아요. 남자 만화가 있고 여성 만화가 있고 그쵸, 여성 그쵸. 만화가 있고 남자 만화가 있고.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천계영 작가님의 언플러그드 보이 뭐 오디션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책받침도 팔고 노트도 팔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막 빠져서 제가 만화방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거 읽으려고 막 가가지고 빌려보고 했던 기억이 동네에 진짜 만화방들 다 있었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열렬히 여러분들이 어릴 때 봤던 최고의 만화를 자세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태용이 좋아했던 만화는 어떤 거예요? 저는 그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뭐 로봇 태권브이. 아 만화 네. 영화. 거기에서 이제 깡통 로봇. 아 네네. 깡통 로봇가 이렇게 좀 빈약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이제 수호 천사입니다. 예, 그 로봇 태권브이가 항상 몰려 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깡통에서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예. 걔네들이 이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제 도망가죠. 제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는 몇 분을 뽑아서요. 마스크 팩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만화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야죠. 네, 만화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만화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시청률 30%를 훌쩍 넘겼던 90년대 TV 만화를 살펴보자. 제일 먼저 92년에 방영한 나라라 슈퍼보드는 손오공, 삼장법사, 사오정, 저팔계가 요괴를 퇴치하는 이야기로 42.8%라는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타고난 피구 천재 소년 통키의 이야기를 다룬 만화 피구왕 통키는 93년 SBS를 통해서 방송됐는데 시청률이 35.5%까지 올랐다고 한다. 캐릭터빵으로 출시되면서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99년 만화 포켓몬스터는 지우와 포켓몬의 이야기인데 당시 시청률은 33%. 그 외에도 앞에서 나왔던 슬램덩크는 당시 최고 시청률 36%를 기록했다고 한다. 야. 와, 모래시계네. 그러니까. 여명의 눈동자네. 아니, 만화 영화를 이렇게 많이 봤군요. 그러니까 윤태도 그 공감하겠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저희 어렸을 때 진짜 와, 어렸을 때 이 만화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른이 된 거 아니에요. 이 만화 중에서 그 윤태는 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여기 지금 언급된 것들을 다 봤어요.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일 좋아했던 건 아마 포켓몬스터. 네. 아니, 포켓몬스터 1기 때 진짜 재밌게 봤어요. 어떤 장면이 그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 만화 영화들의 장면도 뭐 좋지만 네. 그 초반에 나오는 그 음악 있잖아요. 그렇지, 다 외웠지. 네, 진짜 예. 다 외웠고 너무 그 음악만 들어도 그 만화를 봤던. 그러니까 처음부터 따라 부르면서 시작이에요. 아, 좀 불러줘봐요. 예, 생각나는 거. 치키치키 짜까짜까 쪼꼬쪼꼬쪼 치키치키 짜까짜까 쪼꼬쪼꼬쪼 이거고 피구왕 통키는 아침 해가 빛나는 이거 맞죠? 우리는 또 그쪽이 아니에요. 바닷가 이거고 그리고 포켓몬스터는 네. 뭐죠? 피카츄라 이츄 바이리 꼬부기 포터프 야도람 피존 투토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나는 윤태랑 또 마일리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럼 뭐를 아세요? 우리 때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도 알죠 알죠 짜짜짜짜짜장가 뭐 이거요 맞아 예. 네, 그런 뭐. 것들 있고 네네. 많이 있죠 야 그래요 포켓몬스터는 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지금도 뭐 엄청 인기가 있고 그렇죠 네, 예. 많은 만화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만화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만화를 보는 장소, 만화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자. 1950년 후반에 등장한 우리나라 만화방은 좌판 형태에 가까웠다. 이동하는 책장 수의 느낌이었는데 장사가 잘 되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낡은 가게 벽에 만화를 늘어놓은 것이 만화방의 최초의 형태라고 한다. 이후 1960년대부터는 만화방을 대본소, 대본옥 이렇게 불렀는데 출간된 만화책을 몇 권으로 나눠서 시멘트 포대 종이로 표지를 감싸고 두꺼운 철사로 묶어서 정리했다. 1970년대 만화 전집을 구매해서 집에서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만화방이 잠깐 주춤했는데 1980년대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공포의 외인 구단이 만화방용 만화로 출간되면서 만화방에 오는 어른 독자들이 많아졌다. 디지털 만화인 웹툰이 등장하면서 만화방이 거의 사라졌었는데 최근에는 만화카페라는 이름으로 만화방이 다시 살아나면서 젊은 세대가 찾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윤태는 여기 신스 몇 년도서부터 기억이 나요? 아 이런 것들 뭐 가물가물하면서 요거는 아 내가 조금 그 경험치가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만화방을 다니질 않았어가지고 네. 만화카페에 간 최근에 요
여기서 이제 막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하거든요. 아, 만화빵을 몰라요? 아, 만화빵을 알기는 아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만화를 보면서의 추억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네네. 네, 저는 만화 카페를 가끔 갔던. 네. 오호. 그렇구나. 우리 때는 그 만화빵 가면은 이제 여기 뭐 전집 얘기도 나왔지만 좀 전집에 약한 친구들은 상하건이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한 권에 끝나는 그 책도 있었고. 네. 여기 지금 저기 사진으로 보고 있어요. 좌판 형태의 만화방. 그냥 길에다 깔아놓고 보는 거군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 만화도 이제 뭐 많이 팔기도 했고 여기 지금 그 안에 그 학생들이 이제 저 의자에 앉아있잖아요. 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만화방 현태인데 이때 이제 책꽂이에서 빼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네. 문자 왔습니다. 네, 양원령님. 예. 어릴 때 꿈이 만화방 주인 되는 거였는데, 크크, 많이들 그랬죠? 그럼요, 그럼요. 만화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윤태가 열렬히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주시죠. 알겠습니다. 슈퍼 히어로물을 주로 출판하는 미국의 회사 땡땡 코믹스가 있죠.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어벤져스, 엑스맨 등등의 대표작이 있는 땡땡 코믹스에서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혹시 뭐 저희 뭐 코믹스 앞에 땡땡 뭐 힌트 없나요? 꽃등심의 중요한 것? 아, 야, 다 줬네. 다 줬어. 고양이 횡성이에요. 아, 네. 횡성이에요. 잘 봐야죠. 네. 네. 누런색을 좋아합니다. 네. 네네. 김진님께서 어렸을 때는 톰과 제리 정말 재밌게 봤네요. 대사 한마디도 없었는데, 제리한테 맨날 당하는 톰 보면서 깔깔깔 많이 웃었네요. 맞아, 맞아. 맞아. 톰과 제리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 그 불독도 생각나고. 맞아, 맞아, 그쵸? 맞아요. 네. 네. 한유주님. 일요일 노래 자랑 끝나고, 아기 공룡 둘리 옛날 만화지만 지금 봐도 너무 재밌고 캐릭터들도 너무 귀여웠는데 저 많이 봤어요 라고. 맞아. 근데 이 만화 영화 만화도 있지만 저희 때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70년생들은 또 인형극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저 짱구라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우분들이 얘기해주고 인형이 움직이는 거야. 만화처럼 그것도 엄청 인기 있었는데. 예. 손은지님께서 머털도사요. 어릴 때 머털도사 보면서 내 머리카락도 저렇게 소원 들어주면 좋겠다 했거든요. 머털도사 보면서 머리카락 몇 개 뽑아서 따라하기도 했고요. 아, 불었죠. 예. 맞아, 이렇게 뽑아서 소원 빌죠. 이상한 나라의 폴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모르겠어요. 미나가 잡혀있는 외계의 소굴로. 2부에서 볼게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예, 문자 왔습니다. 네, 7081님께서 만화요? 호호 아줌마, 모래요정 바람돌이, 요술공주 민키, 스머프, 톰소여의 모험. 아, 정말 추억 돋네요. 윤태는 어디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 호호 아줌마 알고. 호호 아줌마. 요술공주 민키 알고. 스머프 알고. 톰소여의 모험은 뭔진 알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네네네. 요 정도 아는 것 같아요. 모래요정 바람돌이 몰라요? 모래요정 바람돌이 승리의 요정. 기억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본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 최정민님. 네. 어릴 적에 맥한더브이 만화를 학교 수업 끝나고 집에 오면 6시쯤 방송해주던 게 기억납니다. 맥한더브이 주제곡을 김국환님이 부르셨는데 아직도 노래가 기억납니다. 뜨영은 아시죠? 맥한더브이 랄랄랄랄랄랄랄라 공격 개시. 맞아. 예. 맞아. 그리고 그 이거 김국환 형 얘기하니까 그 로봇 태권브이 그 주제가가 세월이 가면 그 최호섭 형이 불렀을 거예요. 어렸을 때 세월이 가면. 네, 그 네, 형이. 네. 네네. 그렇군요. 자, 윤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앞에서 내드린 퀴즈. 네,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슈트
슈퍼 히어로물을 주로 출판하는 미국의 회사 땡땡 코믹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가는 말을 맞춰달라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문자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5765님께서 정답 마블. 50대 중반의 아줌마지만 마블 시리즈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언맨 좋아. 50대 중반이라도 이때 그 장난감에 대한 만화에 대한 이 기억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김남숙님 마블. 와 윤태의 힌트가 너무너무 센스 넘칩니다. 어허. 윤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부위는 어디? 아 진짜 어디예요? 섹터가? 저 안심 좋아해요. 아 안심 네. 왜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이 좀 적어서 네, 저 그래서 좋아합니다. 오히려 름기 기름기가 있어야지 좀 맛있지 않나요? 뭐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좀 약간 물려가지고 네, 좀 잘 들어가는 게 안심이더라고요. 아 물렸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질린다고요.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술을 뭐 엄청 많이 드셨나 보네. 아니야. 그래서 네. 장모애님이요. 마블이요. 마블에서 나오는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남친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마늘같이 매운맛 남친만 있네요. 있는 게 어딥니까? 아, 그렇죠. 아 근데 만약에 허락한다면 그 스파이더맨 있고 슈퍼맨 네. 있고 뭐 캡틴 아메리카 이런 친구들이 누가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허락한다면? 아 저는 네. 약간은 저 아이언맨 할게요. 아이언맨.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네. 아니, 그 이유는요? 슈퍼맨이 잘생기지 않았나? 아이언맨이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아, 과가 그쪽이에요? 예. 자, 오늘 뜨거운 퀴즈 정답은요? 네, 정답은 마블이었습니다. 마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알고 있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어벤져스, 엑스맨은 모두 마블 코믹스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아, 헐크 별로예요. 아니 별로진 않아요. 아 네. 헐크도 괜찮아요. 그냥 헐크의 그 욱한 마음을 네. 내가 잘 달래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헐크. 예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길. 네 지금부터는 네. 열렬이들의 기억 속에 진하게 남은 최고의 만화 사연을 한번 살펴볼게요. 0824님께서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꼬마 자동차 붕붕 기억나세요? 네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노란 붕붕이랑 같이 꿈과 희망을 키워온 제가 이제 붕붕이는 살 만큼의 어른이 됐네요. 아직까지도 주제곡이 자주 맴돌아요. 아 맞아. 사람이 착해져. 네. 요게 일본 원판과는 달리 노래는 창작곡이고요. 네네. 작사는 담당 PD가 했고 노래는 전 아나운서인 문영민 아나운서가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와. 예. 이 붕붕이 저 그 경험으로 따져도 항상 뭐 이렇게 안 좋은 게 나타나면 이제 계속 그냥 빵빵빵 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주제곡만 기억에 남고 그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매연인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러고 다니는 서울시에서 딱지 엄청 끊어요. 예예. 예. 뽕뽕뽕뽕뽕. 근데 예전에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아 노래 너무 좋다. 사람이 착해지잖아요. 네. 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붕붕. 좋습니다. 다음 문자 네. 왔습니다. 자, 다음 5505님. 제가 어릴 적에 가장 재밌게 본 만화는요. 검정 고무신입니다. 전 만화 속에 나오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아련할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기영이랑 기철이랑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였는데 어느새 저도 라면물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주원의 검정 고무신. 아, 나 이거 가물한데? 아빠도 엄청 유명한 훌륭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청담 얘기 김국환 형이네? 검정 고무신. 진짜요? 아 김국환 선생님 선배님이시구나. 와 되게 많이 부르셨네요. 이야 야, 북한이 형 언제 모셔가지고 보이는 라디오에서 혀 좀 검사 좀 해봐야겠네. 만화책 한 100권은 꽂혀있겠는데? 네. 정말
이게 1992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이후에 2006년까지 연재가 됐고 대한민국 최장수 연재 기록을 가슴하나라고 합니다. 아니 신스 92년이면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윤태? 엄청 오래된 거죠. 야 계산을 할 수가 없네. 92년. 와 네. 계산 안 돼요 이제 윤태? 왜 그래요 있어요. 윤태? 어카운트 좀 해야지. 도로롱 도로롱 네. 없나요? 계산 아무도 안 하고 있나요? 아니 문자 왔어요. 킥수단님. 네. 킥수단님. 네. 제 최애 만화는요. 축구왕 슛돌이였어요. 이탈리아로 축구 유학을 갔던 슛돌이. 시저의 총알 슛 패스를 받은 줄리앙이 도깨비 슛으로 슛돌이에게 다시 패스. 그리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슛돌이가 골대를 향해 독수리 슛 그리고 골인.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어우 잘한다. 네. 문방구에서 슛돌이가 그려진 축구공을 사서 골목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네.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아. 슛 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또 김국환영이야? 볼은 뭐야? 아, 핫하셨다. 와.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세계에서 제일 강한 스트라이커. 패스 패스 패스. 김창에 달려라 우리의 슛돌이. 야 그나저나 슛돌이. 와 우리 윤태 뭐 거의 뭐 오늘 혀 드리블이 피파인데. 아 너무 재밌어요. 와, 아니, 제가 진짜 만화 영화 주제곡을 좋아해가지고. 와 엄청 그냥 다 아네. 저는 거의 다 알아요 진짜. 이거 다시 한번 해줘봐요. 뭐 독소리 슛 뭐 꼬린 요거 다시 한번 해줘봐요. 아, 어떤 거요? 요 위에 거 뭐 아 요거 중계하던 것처럼 중계처럼 좀 연결해가지고 아주 잘 살았어. 아, 시저의 총알 슛 패스를 받은 줄리앙 도깨비 슛으로 슛돌이에게 다시 패스. 그리고 공중으로 날아온 슛돌이가 골대를 향해 독수리 슛 꼬린. 아우야 거의 여자 배성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 말이요. 감사합니다. 네. 자, 1074번이에요. 네, SBS 개국 공식 만화 탑3가 피구왕 통키 슈퍼 그랑조 슬램덩크였죠. 아, 그랑조, 그랑조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조. 이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그걸 알아요? 누구 나오는 거예요, 걔는? 그랑조, 그랑조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삐죽 머리. 삐죽 맞아. 여기 그래서 로봇 안에 들어가서 아, 그 얘가 조종하는 거. 마법진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네네. 조종하는. 아, 이 본이가 네. 알겠네. 그랑조. 네네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또 읽어 볼게요. 예, 예. 9100번 님. 네. 제가 90년대 중반 책 대여점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만화란 만화는 거의 봤는데요. 원수연 작가의 풀하우스, 천계영 작가의 언플러그드 보이. 네, 제일 좋아했는데 대여점 접으면서 좋아하는 만화책만 골라서 아직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 100권 정도? 오 어마어마하다. 네, 딸내미랑 주말에 과자 먹으면서 둘이서 엎드려서 읽고 있어요 라고. 프라우스는 그 송혜교 씨랑 B씨가 나오는 네, 드라마화도 되기도 했었죠. 원작이. 아, 이거 그거예요? 네네 그겁니다. 오 그렇구나. 그리고 예전에 그 만화에 관심 있는 형님들은 예전에 그 A4 용지에다가 본인이 다 만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예, 만화가가 꾸민 형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 아 직접 만화를 그리셨구나. 네네네. 예. 자 신인님 제 최애 만화는 디지몬 어드벤처였어요. 멋지게 진화하는 디지몬들과 선택받은 아이들의 모험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디지몬을 가질 수 있을까 상상했었죠. 여러 시리즈들이 나왔지만 처음 봤던 디지몬 어드벤처만큼의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하! 빛의 열매. 디지몬이 근데 또 이게 되게 많이 나왔는데 내가 디지몬. 너무 오래 살았나? 이건 왜 모르지? 이건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어드벤처가 제일 재밌어요. 이야 아 그림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죠. 오. 이 디지몬들도 귀여워서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이 디지몬 얘기하니까 윤태 말대로 아 나 디지몬 갖고 싶어요. 이게 그거 아닌가? 아 이게 그거구나. 국내에서 2000년에 방영이 됐고요. 네네. 선택받은 아이들이 각자 용기, 우정, 사랑, 지식, 희망, 순수, 성실, 빛을 가지고 있어요. 렛츠 고! 렛츠 고! 아 여기 공룡 보니까 생각난다. 공룡 우리의 거 디지몬 친구들 렛츠 고! 렛츠 고! 아 너무 신난다. 아니, 꼬봉이 얘기 안 나오나? 꼬봉이? 꼬봉이 오른손 주먹왕 이런 거 안 나오나? 왜 그런 걸 안 넣었어요? 주먹왕 짱구 이런 거 네. 왜 안 넣었어요? 짱구는 되게 네? 유명한 60, 70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꼬봉이 왜 안 넣었어요 꼬봉이?
알고 있습니다. 네, 3922님께서 윤태 노래 다 하네요. 만화만 보고 산 거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아, 네. 저는 진짜 주제곡만 알고 있는 만화도 많고 네. 저 만화 어렸을 때 많이 봤나 봐요. 만화 영화를. 근데 그 윤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혹시라도 뭐 상렬 씨 뭐 책 많이 읽어요? 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 책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닌데 어렸을 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전에도 뭐 그런 얘기 언급을 했지만 저는 집에 만화방을 차려줬어요. 아, 만화책이 많으셨구나. 그냥 만화 가게를 했다니까요. 아, 만화 가게를 하셨구나. 만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와.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나중에 커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럼요. 명작이에요, 모두. 명작. 네, 네. 진짜 네네.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네네. 네. 뜨영이 알만하고 곧 나온다고 합니다. 좀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저 아는 측근들이 RPM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0502님 만화 영심이 생각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었던 장면을 꼽으라면 동글동글 귀여운 영심이가 학교 대표로 장학 퀴즈에 나가게 됐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정답을 말하라고 해서 몰라요라고 했는데 진짜 정답이 작자 미상. 그래서 영심이가 장학 퀴즈 우승자가 됐고 영심이를 짝사랑하던 왕경태도 기억나고 어허. 추억이 솔솔 듣는 영심이 노래 아시죠? 아, 요건 안다. 하나지 둘이 됐느냐. 요거 그 기차 타고 가면서 맞아 맞아. 랄라랄라랄라랄라 하면서 부르면서 가잖아요.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아하. 아, 너무 재밌는 노래예요. 네. 이건 사실상 진짜 네네.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돌림 노래 같지. 이거 얘기하면 우리 때는 조개 껍질 먹고 그것도, 이거였는데 그럼 뭐 저 같은 거죠? 버전이네요. 네, 예. 네. 어허. 소개된 분들 중 몇 분을 뽑아서요. 저희가 선물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군우님이요. 오늘 방송 사실상 춤코너 코너라고. 네. 희희 노래가 계속 만화 주제가 부르니까. 아, 어마어마하네. 네. 예. 이윤주님께서 달려라 하니가 없나요? 달려라 하니 제 최애 만화였는데. 어허. 가만히 보니 윤태진 하나님 나엘이 닮은 것 같은데 대사 한번 해주세요. 어허. 아, 요거는 한이의 대사죠. 나엘이 이 나쁜 기집애. 아, 이거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맞나? 그러면 요 버전으로 아니. 해가지고 요 노래도 한번 예, 소개 좀 한번 해줘봐요. 이선희의 달려라 하니 들을게요. 어, 윤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윤태니. 응. 어, 한인데 완전히. 엄마, 한이는 달릴 거예요. 뒤에 좀 달려라, 달려라. 고기 좀 해줘봐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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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이. 엄마, 한이는 달릴 거예요. 어허. 막 달리잖아요. 예. 엄마 품으로 막. 근데 그 당시에 여학생들이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아, 진짜 많이 좋아했고. 그리고 이 한이라는 캐릭터가. 네네. 막 엄청 그 착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사실 약간 말괄랑이 아니, 말괄랑이가 아니라 엄청 까칠하고 아 그런가? 되게 사실 나엘이보다 더 못됐어. 근데 되게 악바리에 그 이제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고 네네네. 막 달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앞에 뭐 이렇게 백매고 달렸죠 항상? 근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요게 요즘에 또 달려라 한이를 재해석한 글들을 보면 한이가 사실은 가난하지 않다. 엄청 행복한 아이다 이러면서 그래, 막 앞에 백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그리고 막 엄마도 막 엄청 네네. 부자고 막 이랬던 해석도 나오곤 했었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은 그때 이제 보는 이제 뭐야 시각이 이제 달라지죠. 네. 만화도 7550번님. 나엘이랑 영심이 목소리 두 캐릭터 모두 차태현님 어머님이신 최수민 성우님 하셨네요. 아, 그러시구나. 와. 와, 짱이다. 태연이 어머님 그 뭐 성우로 엄청 유명하시지. 예예. 네. 예. 그리고 1204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최고의 만화는 바로 우주소년 아톰입니다. 로봇인데 사람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진 인류 평화를 위해 싸우는 정의의 아톰. 당시에 너무나 신박한 소재였어요. 그리고 뜨영도 말한 만화책 꺼멍이. 우리네 일상적 이야기를 만화로 우프게 해석한 만화였는데 잊을 수가 없네요. 이 두 그 만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그 껌에다가요 그 만화도 있었어요. 맞아요, 만화. 맞아요. 이렇게
촤라라락 해서 읽는 거. 그래 그래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그렇지, 만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한 장 한 장 까도 있고요. 네, 여기 태사님께서 네. 작은 만화책 풍선권 안에 들어 있었다고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하. 맞아 맞아. 야 이 우주소년 아톰 얘기하니까 이게 1952년. 와 꺼벙이가 1969년. 아. 와 69면은 나보다 한 살이 많으신 건데 와, 이 만화책이. 엄청 오래돼.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다리가 조금 이렇게 저 튼실하면 아톰 아, 다리라고. 아 맞아 아톰 다리라고. 네. 아기들 네. 그 다리 네, 돌잡이들 귀엽잖아요, 보면 이렇게 통통한 네네. 다리.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만화와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만화와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뜨거운 토픽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게 드라마 성공 공식으로 자리 잡은 지는 꽤 됐죠. 작년 한 해 웹툰이 드라마 작품이 된 경우를 보면 좀비가 나오는 K학원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을 시작으로 오피스 로맨스를 소재로 한 SBS 월화 드라마 산에 맞선 시즌제로 제작돼서 OTT 서비스로 공개된 유미의 세포들 시즌2 드라마로 제작돼서 우영우 신드롬을 보여준 박은빈 배우 주연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모두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했고요. 2023년 올해 방영을 앞둔 웹툰 원작의 드라마로는 송강, 이진욱, 이시영 배우가 나오는 스위트홈 시즌2 수지 양세종 배우 주연의 이두나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어 윤태는 뭐 딴 게 아니고 저 뜨거운 토픽 첫 번째 뜨거운 토픽 이제 소개를 해줬는데 네. 여기에서 뭐 본 작품 뭐 저, 봤어요? 어, 아 저는 일단은 네. 지금 우리 학교는 네 웹툰 원작 봤었고요. 네네. 산에 맞서는 보지 못했는데 유미의 세포들을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네. 이거는 웹툰도 재밌게 보고 드라마로 제작된 것도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네. 이제 드라마로 이제 새로 이제 탄신했을 때 그 뭐 온도가 완전 다르죠. 아 근데 온도가 네. 되게 다르긴 한데 네. 너무 그 나름의 맛을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어, 이게 어. 이걸 막 완벽하게 사람 이 아니라 약간 그 캐릭터도 같이 나왔거든요. 오. 그래서 만화 같은 영화 같은 약간 드라마 같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워낙에 유미의 세포들의 세포들이 되게 매력 있기 때문에 오. 공감을 많은 분들이 샀습니다. 그 캐릭터 그대로 살려서 송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예. 스위트홈도 제가 너무 재밌게 봤고 시즌2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두나는 뭐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드라마 제목 제목 아닌가요? 네, 드라마 제목입니다. 사람 이름이요. 어, 진짜요? 아, 어. 제가 요거를 몰라가지고. 어, 배두나도 있으니까. 아, 그치. 예, 그치, 예. 그치. 네. 자, 광고요.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만화였습니다. 네. 네. 자, 곧 방송을 앞둔 핫한 예능이 하나 있죠. 서진이네입니다.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 배우님과 BTS 뷔님이 멕시코에 분식집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다음 주 뜨거운 단어, 분식입니다. 대상 인별그램 sbs.hot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아, 이 형님이 또 예, 요 노래 때문에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3부에서 OMG 상담소 10살 꼬마 규나 함께합니다. 자, 노래 좀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노래입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OST 중에서 박상민의 너에게 가는 길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그거 한번 해줘요. 그거 아까 그 슬램덩크 그 여성분 그 뭐지? 다음 주에 보자고. 예, 어떤 예. 거예요 그게? 여성분이요. 여성분이요? 주인공이요. 맞나요? 응? 뭔 소리야? 예예예. 예. 알겠어요. 가자. 알겠어요. 안녕. 예예. 예. 알겠어요. 에라오.